대만 매체 쉬시 위안 가족들 9주년 맞이할 준비 한창. 그룹 클론 멤버이자 DJ 구준엽 53과 대만 톱스타 쉬시 위안 서희원 46이 결혼한 가운데 모친과 갈등을 빚는 것으로 알려졌던 쉬시 위안이 어머니와 화해했다. 쉬시 위안 가족들은 그가 한국에 가서 살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15일 현지 시간 대만 현지 매체 미러 위클리는 쉬시 위안의 동생이자 역시 연예인인 쉬시디 서희재 44의 말을 빌려 가족들의 분위기를 전했다. 쉬시디에 따르면 쉬시 위안이 갑작스레 구준엽과 결혼을 발표했고 그 사실을 뒤늦게 안 모치는 딸과 냉전 상태가 됐다. 쉬시디는 어머니는 딸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갈등을 풀었고 쉬시 위안의 모친은 새 서희인 구준엽을 칭찬하며 그를 받아들였다. 이와 함께 쉬시디는 쉬시 위안이 두 아이를 돌봐야 하기에 한국에 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했다. 오히려 구준엽이 대만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고 귀띔했다. 쉬시 위안의 가족들을 구준엽을 맞이할 준비에 한창이다. 앞서 구준엽은 지난 8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쉬시 위안과의 결혼을 알리며 20년 전 사랑했던 여인과 매듭을 못 지은 사랑을 이어가려 한다며 깜짝 고백을 했다. 구준엽은 그녀의 이혼 소식을 듣고 20년 전 그 번호를 찾아 연락을 해보았고 다행히 그 번호 그대로여서 우린 다시 연결될 수 있었다라며 이미 많이 지나간 시간 더 이상 허비할 수 없어 제가 결혼을 제안했고 그녀도 받아들여 혼인신고만 하고 같이 살기로 결정했다라고 결혼 과정을 짧게 구준엽의 고백 이후 쉬시 위안도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에 구준엽의 글을 인용하며 삶은 영원하지 않고 남은 행복을 소중히 여긴다라며 지금까지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해준 모든 것에 감사하다고 애둘러 결혼 소감을 밝혔다. 구준엽은 1990년대를 휩쓴 듀오 클론 멤버로 국내는 물론 중화권에서도 인기를 끌었다. 쉬시 위안 역시 2000년대 드라마 유성화 원 꽃보다 남자에 출연하며 대만 톱 배우로 등극함은 물론 동아시아권에서 큰 인지도를 얻은 인물이다. 두 사람은 과거 1년 정도 교제했던 인연이 있다. 쉬시 위안은 베이징 재계포의 프로 꼽히는 재벌 2세인 중국인 왕샤오페이 왕소비 41과 2010년 결혼했으나 지난해 파경을 맞았다. 이들은 중국과 대만 사이 이념적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쉬시 위안과 왕샤오페이 사이에는 8세 딸과 6세 아들이 있다. 16일 대만 ET투데이는 서희원과 그의 모친이 크게 말다툼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지난 8일 서희원과 그의 동생인 서희재, 쉬시리는 서희원의 집에서 만나 구준혁과의 결혼을 언급하며 이후 한국에 갈 계획에 대해 대화했다. 그때 집으로 들어선 서희원의 모친이 그 사람 따라서 한국 가보라고 소리 지르며 서희원의 혼인신고를 반대하자 서희원은 엄마가 상관할 일 아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그의 모친은 내가 나를 죽일 작정이냐고 언성을 높였다. 앞서 현지 언론은 서희원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얻은 두 아이와 함께 한국행을 원한다고 전했다. 또 매체는 이 같은 이유로 서희원 모녀의 갈등이 깊어졌다고 덧붙였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각 비디오 아래에 댓글을 남기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곧 다음화에서 돌아오겠습니다.